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6일 화요일이고 저의 데뷔한 지 4년째 되는 날. 미쳤다. 내가 음악이라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4년씩이나 내가 뭐 한 가지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좋네요. 여전히 음악은 재밌고 5일 후에는 신곡도 있습니다. 가끔씩 음악에 대한 권태감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저는 항상 이겨냈습니다. 음악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권태기는 가끔. 그래도 우리 헤어지지 않았어. 4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다 저희 노래를 들어주는 분들의 덕분입니다. 지금 당장 음원 사이트로 고고. 제가 이때까지 발매했던 노래가 벌써 100곡을 달성했더라고요. 그러면 4년 동안 했으니까 1년에 25곡 정도 냈네요. 그러면 한 달에 두 곡은 꼭 낸 거네. 아이고 고생했다. 저와 함께 해준 많은 프로듀서 분들, 그리고 믹스 마스터링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세션 분들, 앨범 커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두와 함께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이 케이크는 카페 레이어드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잡아 먹어볼게요. 케이크가 살짝 엎어져가지고 발이 크림이 없어졌는데 안에가 빨간색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어차피 ISTJ거든요? 네, F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는 MBTI T가 F랑 T 중에 그냥 아예 T예요. 네, 잔인? 아 그냥 얘는 빵이에요 저한테는. 네, 솔직히 곰돌이 귀엽긴 한데 맛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림이 약간 커피 맛이에요. 더위 사냥 맛. 안에는 색깔을 봐서는 제가 또 빵자랄이기 때문에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레드벨벳 케이크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안에 크림치즈 맛이 날 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40주년까지 함께해요. 40주년이 지나면 제가 63인데 나이가 그때는 아마 음원활동이 힘들지 않을까. 그때는 제가 아마 세계여행을 떠나고 있지 않을까 하네요. 저는 음악의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는 세계여행이라서 지금은 없지만 맥북을 사서 맥북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를 들고 세계여행을 하면서 지의 나라의 이제 아티스트분들과 콜라보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음악아 사랑해. 우리 평생 가자. 여러분 먼저 드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먹을게요. 자리를 잃었죠. 원래 저 이 정도는 한 판 다 먹을 수 있지만 오늘은 복날이거든요? 오늘 아마 중복인데 치킨 시켜 먹어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 4주년이 중복일 수가 있죠? 저랑 음악도 천생연분이지만 저랑 치킨도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